창수사한테 1렙짜리 스킬 많아가지고요. 예, 폭탄 드는 것보다 부식 드는 게 나아. 워로드 하고 나오고 그 파괴 스킬이 많아가지고. 그럼 파괴 폭탄 또 들면 되지 않냐? 그럼 제압 안 들, 제압이나 치명 이런 거 안 들면 딜이 부족하겠고, 아, 딜이 조금 빡빡하니까. 제압이 좋은 게 얘들 부력 정말 잘 터진 애들이거든. 워로드도 1렙짜리 그 파괴 스킬이 많아가지고 불판. 아이씨, 뒤로 못 가네. 원래 총룡 맹령 쓰고 난 총룡 버프로 집중해야 되는데 다 꼽는다. 나무에다 다 꼽는데 지금 그 폭발음 때문에 치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총룡은 이제 집중적으로 돌리고. 근데 총룡 있잖아, 쓰고 나무로 변경할 때 게이지가 안 차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. 총룡으로 그 뭐지,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후딜이 있어가지고 총룡으로 아이덴티티를 다 채우고 온 길 생각은 하지 마라. 급한 경기를 요구하면 그게 무력한 분위지. 그럴 때 봐야겠다. 28만 든 거야? 이 끼인 거야 지금. 아니 뭐 딜이 이래 잘 나와 씨. 아무리 법발이라지만 이제 만화 보지 않아. 이거 차는 괜찮아요. 좀 느려. 맹령으로 차는 게. 아, 총룡지는 이제 그 치명 이제 버프. 그래, 총룡으로 마무리 하는 거 진짜 안 좋아요. 습관적으로 빠르게 눌 거란 말이야. 사람들 대부분. 그니까 이게 총룡이 조금 버그예요. 네. 맞자마자 바로 게이지 차는 게 아니고 한 0.3초 정도 걸려가지고요. 이게 가급적 총룡 쓰고 맹룡 쓴 다음에 맹룡 바로 차거든요. 버블 게이지가, 아이덴티티 게이지가.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. 만약에 총룡으로 마무리 해가지고 집중으로 넘어갈 거라면 총룡 쓰고 약간 기다렸다 가셔야 해요.
일단 부터부터 먼저 할게. 차징하지 말고 패스킬 관통 뜨죠. 하는 게 좀 편하게. 듀얼 기지는 반짝반짝 빛나면 이제 바꾸셔야 돼. 총이 약간 버그, 버 같은 느낌. 야, 아무튼. 빨리 내가 너무 빨리 했잖아. 이게 버프 못 먹었네. 이게 즉발로 써, 근데. 어휴, 잘. 근데 아직 그 다피감이 없어가지고 좀 아프네. 아이씨, 빼었다, 깜짝, 진짜. 마지막 극기네. 와! 찌르게 50만 뜨네. 죽이는데? 블레하다 이거 하니까 진짜 할 맛 나네. 50만 껌으로 타. 예, 주변이 오셨어요? 나 스펙도 엔드 것도 아니고, 아까 백어택도 아니고.
버프가 없어서. 어? 맞았나? 네, 늑대라신이 오셨어요. 연마 효과에다가 광란에 그다음에 540을 찍고 요 귀걸이 아 요 반지랑 이런 거 세팅해가지고 치명 내리고 이렇게 하면 요에 그 벨가누스 귀걸이에 제 그 횡룡포 치명 한 10% 달고 그럼 투포로 좀 내려도 되거든. 치명 100% 아니도 되거든. 청룡진 40 그다음에 뭐 순간 무력 위량 아니다. 아니다 40, 50, 50이네? 50%는 근데 정령포 50%는 좀 그렇다. 아 맞다 그때쯤 되면 치트로 가기 때문에 맞아 치트로 가서 치명 20% 챙기고 하면 70% 그러면 40% 딜인가? 정령포가? 아마 그럴거야. 네 이제 큰 패치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. 야이씨 뜻하면 일단 그냥 거슴없이 스탠스 뱅겨. 아 좀 부여게 지금 보자. 33만 잡으려 근데 끝났어. 아 얘는 특화 물약 빠는 게 낫겠다 제압보다. 그런 생각이 없네. 어? 아이씨 없어. 오 완벽했다. 감사합니다 형님들. 특함을 내고 빨았어. 오 대성공. 야씨 나이스.